웨이트 운동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시간 부족입니다. 불과 며칠 전 스포츠 의학 저널에 발표된 숀 펠트 박사의 최신 논문은 바쁜 현대인이 어떻게 웨이트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잘 설명한 자료입니다. 근 비대 운동의 권위자이자 미국 리먼 대학 스포츠 과학부 교수인 숀 펠트 박사가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한 이 자료는 웨이트 운동을 어렵게 만드는 소위 브로사이언스가 난무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특히 시간 효율적인 측면에서 최적의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이 자료는 한정된 시간을 가진 일반인들이 최적의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시간 제약 없이 운동에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할까요? 운동 빈도와 운동량은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분명합니다. 먼저 운동 빈도입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당 2에서 3회가 권장되었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주당 운동 볼륨만 동일하다면 주당 한 번을 운동하더라도 주당 3번을 운동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15분 정도의 짧은 운동도 빈번하게 하여 주당 운동 볼륨만 동일하게 맞춰주면 동일한 운동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운동 볼륨입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주당 2에서 3회, 근육당 2에서 4세트씩 운동하여 주당 볼륨은 4에서 12세트를 권장하였으며 운동 볼륨이 많을수록 운동 효과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낮은 볼륨으로도 근육 성장이 가능하며 주당 4세트 이하의 낮은 볼륨에서도 약 4% 정도의 근비대와 스트렝스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즉, 높은 볼륨이 더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1에서 4세트의 낮은 운동 볼륨도 근육 성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운동 시간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근육 군별로 주당 4세트 정도의 운동 볼륨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중량입니다. 전통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는 중량에 비례하고 고중량은 스트렝스, 중간 중량은 근비대, 저중량은 지구력에 적합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최소한 근비대 측면에서는 세트 수를 동일하게 맞춰주고 실패 지점에 근접할 정도로만 운동한다면 10에서 40RM의 낮은 중량을 사용하여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간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중량 운동이 더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낮은 중량으로도 근비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특히 홈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량은 6에서 15RM까지 폭넓게 권장하며 만약 실패 지점까지 가는 방식으로 운동한다면 40RM의 저중량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종목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근비대는 단일 운동에서 먼저 일어나며 스트렝스는 복합 운동에서 더 많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시간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록 더 많은 휴식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복합 운동이 단일 운동보다 유리합니다. 다음은 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두 가지 운동 모두 근비대와 스트렝스 측면에서 운동 효과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웨이트는 체형에 상관없이 매우 다양한 복합 운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머신은 특정 체형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급자에게는 더 많은 테크닉이 필요한 프리웨이트보다 머신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의 선택은 헬스장 기구 상태, 운동 경력, 보조자의 유무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복 속도입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의 가이드라인은 초중급의 경우 수축 1에서 2초, 이완 1에서 4초의 비교적 느린 속도를 권장하며 고급자에 한해서 이 속도를 조정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느린 속도로 운동했을 때 흔히 TUT라고 하는 근육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실패 지점까지 가기만 하면 0.5에서 8초까지 다양하게 반복 속도를 변화시켰음에도 근비대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10초 이상의 완전히 느린 속도는 근비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복 속도는 근육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음은 세트 간 휴식 시간입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스트렝스는 3에서 5분,
근비대는 1에서 2분, 근지구력은 30에서 60초 쉴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1분 이하의 휴식에서도 급격한 스트렝스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초급자는 1에서 2분, 중고급자는 2분 이상이 권장됩니다. 다음은 고급 운동 기술입니다. 먼저 슈퍼세트입니다. 휴식 시간을 극도로 제한하여 훈련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슈퍼세트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 증명이 극히 부족합니다. 한 연구에서 슈퍼세트를 전형적인 훈련 방식과 비교한 결과 스트렝스와 파워 증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동 시간은 거의 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슈퍼세트를 수행하면 운동 볼륨이 줄지 않으면서 운동 시간은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시간 절약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드롭세트입니다. 이론적으로 드롭세트는 더 많은 대사적 스트레스와 근육 손상을 가져와서 근비대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드롭세트에 더 많은 근비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공존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드롭세트가 운동 볼륨이 줄지 않으면서 운동 시간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상의 위험 때문에 프리웨이트 스쿼트 같은 복합 운동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렵게 획득한 근육량과 스트렝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운동으로 얻었던 근육량과 스트렝스는 3주가 지나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아주 적은 양의 운동으로도 유지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10주간 주 2에서 3회 운동하던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12주 동안 주 1회만 운동하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12주 후 주 1회만 운동한 그룹은 스트렝스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68%나 감소했습니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주 1회 운동한 그룹이 32주 동안 1RM 스트렝스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근육당 3에서 4세트만 운동하여도 최대 8개월은 근육량과 스트렝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웜업입니다. 웜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너럴 웜업과 스페시픽 웜업입니다. 제너럴 웜업은 사이클링같이 체온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고 스페시픽 웜업은 근육과 근신경의 적응을 위하여 가벼운 중량으로 사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이트 트레이닝의 경우 제너럴 웜업이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웜업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 효율적인 측면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스페시픽 웜업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칭입니다.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관절 가동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스트레칭이 운동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고 부상을 방지하고 지연성 근육통을 줄여준다는 것은 과학적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연구에서 정적 스트레칭은 소위 스트레치 유래 스트렝스 감소로 불리는 증상을 유발하여 급격하게 스트렝스와 파워를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최근의 연구는 정기적으로 정적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만성적인 스트렝스와 파워 감소로 이어짐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동적 스트레칭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동 목표가 가동성의 증가가 아니라면 웨이트 트레이닝에 스트레칭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할까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헬스장에 들러서 6에서 15RM의 중량으로 근육 분당 최소 4세트를 운동하십시오. 실패 지점까지 간다면 15에서 40RM의 낮은 중량을 사용해도 됩니다. 세트 간 휴식 시간은 초급자의 경우 1에서 2분, 고급자의 경우 2분 이상이 권장됩니다. 운동 종목은 대근육을 목표로 다리는 미는 운동, 상체는 미는 운동과 당기는 운동,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목표로 하십시오. 예를 들면 레그프레스, 벤치프레스, 시티드 로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더 절약하기 위해서는 제너럴 웜업과 스트레칭은 생략해도 됩니다. 운동 종목에 따라 슈퍼세트와 드롭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만으로도 훌륭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